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나토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나토 밴드 시계 변신을 추구하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토 밴드의 종류가 많이 없기도 했고 지금처럼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들이 있던 시절은 아니었죠. 지금은 메이저 브랜드에서 사용할 정도로 나토 밴드의 영역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 튜더, IWC 등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나토 밴드 시리즈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계 변신 후무제 나토 밴드를 알아보자. 시계를 좋아하거나 패션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구입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패션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남자들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와 팔찌에 주목이 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는 시계를 멋지게 변신할 수 있는 이 나토 밴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메이저 브랜드에서 쓸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었죠. 옛날에는 쓸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갑자기 유행 타니까 뒤늦게 탑승을 한 거죠.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남성 스트리트 패션 종결자라고 불리는 닉 우스터가 하얀 셔츠 손목 사이에 프랑스 나토를 하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닉 우스터는 개인 소장품 중에서 가죽 나토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의 사진들을 찾아보면 다양한 색상의 나토 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연예인들이 나토 밴드를 착용하고 나오자 남녀 구분 없이 나토 밴드 인기가 올라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덕분에 시계 회사들은 나토 밴드를 겨냥 시계들을 앞다투어 출시를 했죠. 일반인들에게 나토 밴드를 존재를 알게 해준 건 전 타임맥스의 위켄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짜잔, 저도 하나 있죠. 이 위켄더 모델은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의 나토 밴드를 교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토 밴드가 밀리터리 성향이 강했지만 현재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토 밴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원래 나토 밴드는 나일론 밴드라고 불렀다가 어느 순간 나토 밴드나 줄루 밴드라고 부르고 있죠. 확실한 오리지널은 모르지만 두 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963년 미 국방부 DOD 밀리터리 스탠더드 46383B 문서를 보면 군사용 나일론 밴드의 표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6383B 문서는 1965년 6월 1일에 완성되었고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밀스펙 나토 밴드는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며 제대로 된 규격으로 만들어진 밴드는 이 밀스펙 나토 밴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문어체를 차고 달에 간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어체에 달려있던 나일론 밴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스펙 5022로 미 국방부 46383B 문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닐 암스트롱이 착용한 나일론 밴드도 밀스펙 나일론 밴드가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도 미 국방부 마라텍사 밀스펙 나토 밴드로 출시하고 있는 제품이며 밝은 컬러 색상을 넣어 상업용으로도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나는 나일론 재질에 불에 지지거나 장시간 착용 시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며 손목에 편안한 느낌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폐 호모가 가능한 어두운 색상에 버클은 야간에 반짝거림이 없는 블랙 코팅은 필수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나토 밴드의 나토라고 불리게 된 이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모든 군수물자에 1년 번호로 붙이게 되었는데 나토 스톱 넘버를 줄여서 NSN을 붙이게 되고 뒤에 1년 번호를 붙였습니다. 1973년 영국 국방부 MOD 시계 문서를 보면 G10 나일론 밴드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토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G10 나일론 밴드 이름은 NSN664599124-2986이 되는데 뒤에 1년 번호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줄여서 앞에 나토와 밴드를 붙여서 나토 밴드라고 부르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밴드의 규격을 알 수가 있는데 군수 제품인 만큼 규격과 스펙은 확실해야 했습니다. 재질은 나일론, 밴드 길이는 해군 잠수복 위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280mm, 밴드 두께는 1.2mm, 밴드 폭은 20mm,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색상, 밴드 끝과 구멍은 열 처리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체결하기 위한 버클과 링은 금속으로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영국의 대부분 군수물자 체계는 미국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G10 나일론 밴드도 미국의
민스펙 나일론 밴드가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007 영화 골드핑크 편에서 제임스 본드가 착용하고 나온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체결한 나토 밴드가 있는데 007 나토 밴드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영화 출시 연도가 영국군에서 지급한 나토 밴드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무슨 밴드라고 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죠. 뭐 당연히 영국 영화니까 G10 뭐 나일론 밴드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러그에 맞지 않는 이 밴드를 보고 있으면 현장에서 급하게 채운 느낌도 언뜻 나는 것 같네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줄루 밴드에 대해서 찾아보니 그냥 만들어진 이름일 뿐 딱히 다른 의미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토 밴드보다 줄의 두께가 더 두껍고 더 굵은 링을 쓰고 있는 나토 밴드를 통상적으로 줄루 밴드라고 부르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나토 밴드라고 부르고 있고 저도 그냥 나토 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토 밴드 나토 밴드 내가 생각한 장점과 단점. 제가 생각한 나토 밴드의 장점은 첫 번째로 편하다, 가볍기도 하고 손목에 딱 맞게 착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다. 물론 비싼 나토도 있지만 가격에 따라 나토 밴드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쉽다. 물에 젖거나 더러워지면 세척한 다음에 말리면 그만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다르게 착용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세척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계가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점. 나일론 재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나일론 재질이 아니고 가죽, 러버 뭐 여러가지 재질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토 밴드의 가격도 달라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잘못 매치하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계를 체결하거나 풀 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시계가 파손되지 않는 위치에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훅 갑니다. 아참 한 가지 더, 이 나토 밴드의 줄 두께 때문에 시계가 약간 붕떠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 한 줄짜리 나토 밴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나토 밴드를 시계에 체결하는 방법을 보자. 나토 밴드를 구매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나토 밴드를 시계에 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시계와 스프링바 간격이 좁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프링바를 두께별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시면 나름 좋은 걸로 구입했습니다. 내 시계는 소중하니까요. 자, 먼저 시계와 나토 밴드를 준비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나토 밴드의 모습이죠. 나토 밴드의 줄을 제일 끝에 있는 링에서 빼줍니다. 다 빼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밴드의 끝부분을 시계의 12시 방향에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계 본체를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 밴드 끝부분을 6시 방향에서 아래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쭉 당겨주세요.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밴드 끝부분을 처음 뺐던 링에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짜잔, 이 상태가 완성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손목에 체결을 해볼게요.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손목에 딱 맞게 착용을 해주고 남은 부분을 이 링 사이로 넣어줍니다. 첫 번째 링, 두 번째 링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링 사이로 남은 부분을 다시 링 안쪽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짜잔, 이게 끝입니다. 나토 밴드의 편리성은 다른 나토 밴드로 바꾸는데 10초도 안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출근 전에 빠르게 교체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10초 더 걸렸네요. 저는 이런 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토 밴드를 이용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해보자. 블랙, 블루, 그린, 레드, 옐로우, 오렌지, 브라운, 카무플라주,
제가 컨셉에 따라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토 밴드 문양과 색상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이 좋으십니까? 나토 밴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멋진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토 밴드를 하면 시계가 저렴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시계에서 반전된 느낌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타이와 양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듯이 나토 밴드 역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계의 취미생활을 더 재미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모든 나토 밴드를 사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나토 밴드와 앞으로 구매할 나토 밴드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나토 밴드를 보여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는 재미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굿바이 바이바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